의도가 깔려 있는 발언이다. 의도가 깔려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 주려는 것이고 일부 층에는 먹힐 수 있다. 그러니까 아두란 거죠. 야 이런 식으로 도와주면 제대로 도와주던가.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실 도와줄 방법은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줘 이거를? 여하... 누가 봐도 의도가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확실히 본인들이 가던 길을 간다. 그러니까 김건희 지키고 대통령 지키고 그리고 야권을 공격, 검찰로 공격하는 거는 그대로 갈 것 같다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건 김민전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을 때 그걸로 모든 게 저는 말해준다. 그게 모든 걸 말해준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지금 당선됐죠. 예, 네, 당선되신 분인데 이 사람이 계속 그 라디오 방송이랄지 이런 데 나와가지고 야, 그 왜 김정숙 여사도 비슷한 건 있었고 다 수사해. 삼여사 특검하자. 삼여사 특검하자라고 하고 그런 식의 어떤 소음을 생산해서 전형적으로 물타기를 하는 그런 식의 지금 정치적인 미디어 스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해왔다. 그런 말을 해왔던 사람을 수석 대변인 앉혔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이 전략으로 가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예. 좀 전에 얘기한 게 저 왜 흙탕물을 만들어서 본질을 큰일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나만 그래? 너도 그렇잖아. 얘도 그렇죠. 그렇잖아. 하고 다 예. 묶어갖고 안 가리고 예. 흙탕물 만들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본질을 흐리자고 하는 건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이미 있던 일이 없어지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게 자기 후배 검사들에게 불가능한 예를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어떤 일을 해? 그거 신이 아니면 아니야 타임머신 타고 그 2019 주가조작 있기 전에 네. 타임머신 타고 그때 가서 하지마 나중에 대통령이 되니까 네.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니까. 근데 그 불가능한 강요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불가능한 강요일 텐데 오늘도 보도가 된 동아일보 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함정이 있을 수가 있는 게 김민전 당선인이라는 사람이 그냥 3년사 특검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국민의힘 사람도 사실 비웃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왜 특검을 하냐. 그러니까 가령 지금이 문재인 정권인데 김정숙 여사, 김혜경 씨가 무슨 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특검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야당이 그렇죠. 윤석열 정권이고 야당인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걸 가지고 특검을 하자고 하면 결국은 김건희 특검을 하자는 얘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보 같은 얘기를 왜 하냐. 예. 국민의 사람들이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웃긴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니똥 내똥 하는 얘기라고 이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이제 똥 묻은 개와 똥 묻은 개가 너도 똥 묻었어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예. 근데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석 대변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전략의 상황으로 격상이 되냐면 그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러면 이제 반론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가령 삼여사 특검이라는 거에 어느 정도의 의미가 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장한 거에 어떤 권위가 실리게 되잖아요. 예. 그럼 반론을 이제 해야 될 텐데 비웃는 게 아니라 반론을 해야 될 텐데 구체적 반론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건이나 김혜경 여사건은 그거는 특검 사안이 아니다. 특검 사안이 아니면 뭐죠? 누가 수사하는 거죠? 검찰이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건은 특검 사안이고 나머지 두 건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실제로 김정숙 여사 관련 여러 의혹들은 보수단체나 이런 쪽에서 고발을 해서 검찰에 가 있어요, 또. 그렇죠. 서울중앙지검 쪽으로 넘겨가지고 수원지검인가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창수라는 본인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정하겠지만 예. 네, 친윤검사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친윤검사라고 생각하는 이창수라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러지 않아도 하면서 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와 관련된 얘기를 어떻게 말이 되게 만들어보기 위해서 야당 수사를 이만큼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특히 이 사람이 전주지검장 할 때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를 일부 인척 수사를 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걸 다 만약에 붙여서 한다고 하면 김정숙 여사도 하고 이것저것 또 뭔가 하는 신용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반드시 정치적인 얘기로 막 굴러가게 되면서 수사에 이건 사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불가능한 강요인데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요가 지금 실린 어떤 흐름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저 검사들 임명이나 검사 선사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이러면서 저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검사 선서 있죠. 검사도 네. 검사는 경찰 검사는 범죄나 불법이나 이걸 인지하면 수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법 범죄가 있는데 그 검사가 모른 척 인지하고 모른 척하면 그 직무유기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야 의무. 이제 그 새로 그 팀에 합류한 검사들 가면 그걸 알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검사로서 그걸 때문에 범죄를 인지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고 안 하고 해야 될 일인데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면 그 지시 자체가 위법하니까 그 지시 따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 이대로 하면 돼. 아니 근데 뭐 하지 마, 그러니까 그대로 안 하니까 예,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 시절이나 후보 시절에 주장했던 수많은 화려한 말들 마치 판관 포청천처럼 행동했던 그런 언행들이 전부 다 위선이고 거짓말이고 아 이게 굉장히 좀 뻔뻔한 사람이구나라는 게 이미 드러났고 점점 더 예, 많이 드러났죠. 그런데 이제 할수록. 대부분의 검사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김기춘을 비롯해서 그렇게 뻔뻔한 짓을 했어. 그리고 그렇게 뻔뻔한 짓을 한 또 선배들에 관해서 그 밑에 후배들이 비토를 했냐라고 하면 비토한 역사는 없어요. 비토한 역사는 없어. 가령 그 정도로 김기춘이나 윤석열처럼 이렇게 뻔뻔한 역할을 하고 아까 지금 검사 선서를 했잖아요. 라고 하면 정말 하다못해 이프로스에 뭐라도 써야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꿈틀이라도 해야지. 최소한 언론인들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이상한 사장이 들어오거나 자기 회사 출신이라도 자기 회사 공채 일기라도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정치권에 막 몸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라고 하면 내부든 외부든 꿈틀이라도 해. 근데 검사들은 그런 적이 있었나? 외부에서 검사의 기득권을 공격하면 그때 꿈틀이 아니고 모멸감을 줬지. 근데 예. 뭐 없진 않습니다.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예. 하려고 그러냐면은 검란이라는 게 한번 있었어요. 한상대 검찰총장 시절에 예. 특수부 검사들이 몰려가서 예. 한상대 검찰총장을 사실상 끌어내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반란군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세계에서는. 그때 반란군의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윤석열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동욱 총장 체제되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면서 또 반란 한번 일으킨 적 있죠. 네. 그때 위에 들이받았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기춘 등등 뭐 이거 박근혜 정권에서 뭐 했던 거 이런 거 특검 가가지고 수사하고 뭐 이래가지고 힘들게 했던 사람 윤석열 검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드리려는 말씀이. 네. 요런 스토리를 가지고 요런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해가지고 이 보수층들이 지지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그런데 요게 사실은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후보로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치적 정당성이었거든요. 정치적 자산이었죠. 나머지를 네. 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 공격, 요걸 가지고 이러한 자신의 행보에 대한 이걸 정당성으로 포장해서 여기 온 건데 지금 이 검찰 인사로 이 이전의 행보가 그게 어떤 정의라든가 정당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실린 행보가 아니라 어떤 반란이었구나, 어떤 권력 투쟁이었구나. 이걸로 다 격화되게 만든 게 지금 이 인사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네. 이전의 모든 정당성을 이 인사로 다 잃은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그러니까 보수층이 볼 때도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정당성을 다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검찰 내에서의 무슨 움직임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양심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검란이나 이런 것들이 양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라고 아니었나 봐라고 이제는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선 그런 움직임이 똑같은 움직임이 지금 검찰 내에서 있으려고 하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나도 뭐 예를 들면 소싯적에 그랬으니까 너도 해봐 이렇게 합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짓밟아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닌 거다 이거는. 진심도 아니고 양심도 아닌 거다. 검찰 내부에 가서는 물어보거나 확인한 건 아니지만 검찰 내부나 평범한 분야가 그렇게 잔잔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